너한테 왜 잘해주냐고 물은 적 있지? 그동안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내 마음 숨겼어. 근데 이제 생각 바꿨어. 너한테 부담을 좀 주려고. 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안타까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? 아무도 없어도 최소한 내가 있는데. 너, 나한텐 내 존재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야. 내가 너 사랑해. 다시 바라보고 있죠. 또 기다리고 있죠. 다시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 너라는 존재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. 강 회장이나 장 부장이 네 옆에 있는 건 나한테 아무런 문제 안 돼. 그냥 네가 무사했으면 좋겠다. 뭐라도 해주고 싶다. 그런 생각뿐이야. 세상이 무너지고 모두가 널 떠나도 난 네 곁에 남을 거야. 변호사님, 지금 저는 대답 들으려고 한 거 아니야. 알고 있으라고. 그리고 부담 가져. 이 세상에서 널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부담. 그리고 이제부터 그림자처럼 굴지 않을 거야.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거고 너의 복수가 무사히 그리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.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끝냈을 때 그때 내 고백에 대한 대답해줘. 답할 때까지 다치거나 잘못해서는 안 돼, 절대로. 안녕하세요. กดตรงนี้เพื่อไปดูซีรีส์ต่อที่วิวและอย่าลืมกดไลค์กด subscribe กดกระดิ่งให้กับพวกเราด้วยนะคะ